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.3의 역사를 영상에 담은 KBS의 연속기획 15번째 순서입니다. 오늘은 4.3 당시에 이 경찰의 사격으로 총상을 입고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던 양성보 할아버지의 과거를 따라가 봅니다. 병을 얻어가지고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그 병 가져오다가 내가 타고 나서 돌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어머니 젖을 안 먹고 자랐습니다. 내가. 왜냐하면 어머니 혼자 돈이라고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밖에 없습니다. 죽으나 살아. 어머니하고 큰 형은 결국 일본에 가셨어요. 예. 나보다 6살 위니까 일본 가서 노동력은 없으니까 목욕탕 같은 데서 신부를 받는. 일본에 가게 되는데 이 둘째 형님하고. 조선 사람이 산다면 아주 좋은 집을 빌릴 일도 없고 또 돈도 비싸고 하니까 창고에 준하는 그런 이상한 그 집에다가 이제 대세대시 같이 살았죠. 뭐 공부 못해도 좋다. 공부할 환경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저 착한 짓 안 해도 좋다. 일본 놈하고 싸워서는 반드시 이겨라. 죽으려냐 했더니 이겨라. 이게 아주 불문율이 아주 통념적으로 되어 있어요. 저 수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는 얼마나 늘 싸우니까 단초가 다섯 개 중에 세 개 있으면 제일 많이 달렸을 때. 복장은 그래서도 그래 관세를 안 한다라고요. 그래서 아, 공부만 잘하면 일본 놈도 알아주는구나. 해방되는 해는 못 왔습니다. 하여튼 학교를 마쳐야 되니까 일본에서 오자마자 이제 집안에 수리를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방을 하나 내줘서 공부하라고요. 한국말 모르니까 이제 한국말 독학을 하는 거예요. 제주도에 이제 홀자가 만연해가지고 이제 시골에도 어머니도 못 받는다 이게 오늘 가서 보고 오라 했어. 오자마자 통행금지 내버리는 거예요. 사람에서. 근데 경찰관이 들어올 때 난 대본적으로 경찰관한테 이거 안 되겠고 보면 재수 없다 해서 문 닫으니까 오라고 손 내미니까 느닷없이 몽둥이를 후려가지고 왜 들었냐고 항의하니까 무조건 매를 맞아야 순해진다네. 죄가 있든 없든 매를 맞아야 된다. 그리고 가서 경찰관이 온다면 무조건 산으로 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4월 이제 많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4월 20, 29일인가 그렇게 돼요. 어느 날 저 도저히 이게 못 살겠으니까 이제 어머니 보고 이제 나 성안에 가서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의탄이라면 위험하지만 날 한 일로는 그 뭐 폭도로 인정 안 할 거라고. 예? 그러니까 도돌이하고 이월이 그 경계 그 근처인가 봐야지. 아 내도 없이 그냥 총소리가 와서 아마도 카빈총인가 봐요. 뛰었는데 막 땀이 나. 작년 4월이면 그렇게 더울 때도 아닌데 100m도 못 되면 땀이 막 흘리고 숨이 차고 근데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내려버리고 이게 피라 어느새 손이 다 들어왔어. 맥살이 이러지 그냥 막 발로 지금 그 이 빨개 잡았다고 막 그 야단치는 거예요. 그러지 얼마 있다가 이제 저기 그 뭐 묵궁 하나 담겨 있어 왔어요. 그러니 약식으로 저 조서 꾸미겠다고 죽겠다고 하는데도 나의 백번은 오지성 관리원장이요. 그러니까 확 달아지는 거야. 경찰이고 미군이고 그때는
오시선거 치러가지고 정부를 친미국 그 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라는 말이에요. 해들 말은 오늘 차에 실어서 도립병을 갔어요. 공포 그 체격 상상해봐요. 총도 맞았고 매도 맞아봤고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겠다 이게. 그래도 서울이라는 사람 많이 사니까 도해지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사니까 법도 질서도 있을 거 아니냐 이게. 형이 저 기술이 있으니까 가족 모험을 했어요. 그 이모부 집에서 이모부 적사장하고 사가지고 그 적사장이 커지니까 이제 발은 방 두 개, 세 개 댕겨서 나머지는 전부 이 공작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시서 왔다면 어느 섬놈, 예? 사람의 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준 인간 준 한국 사람이지 완전 한국 사람을 취급 못 받은 그런 시절이에요. 예? 그런 걸 나를 추천해서 이제 뭘 봐서 그런지 그 이제 그 간부 훈련학교 가서 이제 그 예병 소일 받은 거죠. 그래서. 일체의 말은 그런 거. 풀니까는 뻔한 건데 뭐. 미약한 아내들이 그 이상 도의십니다. 인생으로서는 뭐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. 내 개인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내 지능이나 이 학업에 대한 못한 거 후회하는 것 뿐이지.